이은권 국회의원이 가속기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속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건설 중인 가속기 사업 완공과 함께 IBS를 주관 기관으로 하는 협의체를 만들면 산발적인 사업을 통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복 투자와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대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으로 중이온 가속기가 건설 중이며 부산에도 중입자 가속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.